안녕하세요. 요즘 동영상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인 듯한데요. 혹시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최근 뉴스 보도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유튜브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 유튜브로 수익을 올려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높아야 하죠. 수익 창출을 위한 진입장벽이 누적 조회수 1만회 이니까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싶은 분들을 위한 지식을 주섬주섬 모아봤습니다. 꼼수는 아니고 지극히 정석적인 정보, 지식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검색엔진은 나중에 고민하면 됩니다. 동영상도 결국 콘텐츠이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인지를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검색엔진엔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두 번째, 시청자를 교육하는 영상을 만든다. 교육 콘텐츠는 마케팅에 사용해도 시청자의 거부감이 적습니다. 조회수를 올리고 싶다면 시리즈 형태의 교육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자신의 수준과 콘텐츠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쓴다. 좋은 프로그램을 쓰면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비싸고 어려운 프로그램인 것은 아니죠. 자신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네 번째, 동영상과 관련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사용한다. 제대로 된 키워드를 통해 동영상을 보기 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의 채널을 벤치마킹해서 키워드를 찾아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유튜브 통계치를 확인하고 분석한다.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통해 이미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 지속 시간, 구독자 증감, 유입 트래픽 등을 분석하면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거나 조회수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가짜 조회수를 구매하지 않는다. 재능마켓 같은 곳을 보면 조회수를 올려준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플랫폼에서 어뷰징을 한다? 글쎄요, 구글보다 천재적이라고 자부한다면 하셔도 됩니다. 말리지는 않겠어요. 일곱 번째, 10가지 주요 항목을 확인한다. 지금부터 10가지 항목을 쭉 이야기할 건데요. 이런 항목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동영상 업로드 그리고 채널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영상 제목에 키워드 넣기, 동영상 설명에 키워드 넣기, 댓글, 좋아요, 공유 등 시청자와 상호작용하기, 구독자 숫자 관리,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자주 올리기, 다른 사이트로 동영상 링크가 퍼질 수 있도록 하기, 키워드와 관련 있는 변형된 키워드를 태그로 추가하기, 시청자가 많이 보는 시간대에 영상 올리기, 동영상 업로드 부분에 있는 칸을 최대한 채워넣기,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얻어진 진짜 조회수 올리기. 지금까지 7가지 가이드를 알려드렸는데요. 조회수 올리기보다는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 같네요. 어쨌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수익 많이 내시고 인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